작년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신라젠이 적자였고, 헬릭스미스가 적자였고요. 그리고 코롱티슈진이 적자였죠. HLB가 적자였고, 그러니까 이네 가지 종목이 적자였어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네 가지 종목이 적자였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때문에 올랐었느냐?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임상 3상 때문에 올랐죠. 임상 3상. 코롱티슈진은 인보사 관련된 기술 수출 기대감이었어요. 메디톡스는 HLB도 임상 3상 관련이에요. 메디톡스, 메디톡신이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 잘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램시마, 트록시마, 호주마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유지가 돼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신라젠이 없어졌고요. 신라젠 자리를 시젠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헬릭스미스 자리를 셀트리온 제약이 올랐습니다. 코롱티슈진 자리를 코미팜이 올랐습니다. 메디톡스가 없어지고 휴젤이 들어날 겁니다. 똑같은 제약바이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예요. 그 작년에도 여섯 개였고 올해도 여섯 개입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작년에 올랐던 거는 임상 3상이 키워드였고, 올해에 대한 키워드는 지금 치료제입니다. 진단키트. 임상 3상에 대한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너무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피보더라. 급락하더라. 이미 다 올랐더라. 되니까 기술 이전이 나오죠. 우리가 한국사 책을 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한 무슨 파들이 많잖아요. 실악파도 있고 뭐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망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파가 또 등장하고, 이거를 또 실망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파가 등장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을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꺾여버렸고, 그것이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을 거듭나게 되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젠도 키트, 셀트리온 제약은 치료제, 코미팜 치료제, 휴젤 치료제. 시장 바뀌어버렸죠. 거기에 이 종목을 또 봐야 됩니다. KMW가. KMW가 2019년 후반기에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5G는 살아있다는 거죠. 5G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작년에 같은 경우 포스코캠텍이 있었어요. 2차전지, 전기차는. 포스코케미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라졌어요. 전기차는 그런 결국엔 유럽 시장이 다시 한번 떠줘야지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업황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컨텐츠 관련주도 여전히 강하다니. 작년에도 강했지만,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지만, 올해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아, 결국 이런 종목군들도 앞으로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은 유망업종, 살아있는 섹터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분석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